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럼 뉴월드와 구월드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레이블이죠. 그렇죠? 그러면 레이블에 있어서 실은 구월드는 되게 친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프랑스 와인, 이태리 와인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지역인 걸 알아야지만이 그 와인이 레드다, 화이트다도 알수 있고, 그리고 그 포도 품종이 무엇이다도 알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아까 저희가 신세계에 왔을 때 달라지는 것들이 와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또 달라지는 거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레이블의 표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만드는 입장에서는 신기술을 도입해서요. 그러면은 마시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까지는 와인 레이블이 너무 친절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수많은 와인들을 레이블을 보고 잘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와인 레이블을 봤을 때, 아, 이게 어디에서 나와 있고, 지역, 그리고 어떤 포도 품종을 썼고,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 하자. 그리고 병입, 양조,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했다,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알수 있는 걸꼭 표기를 하자 해서 미국의 와인 레이블에 그걸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문답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약간 미국의 프리미엄 와인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면서 되게 와이너리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럴 때 우리 오퍼스원이라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와인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실은 로버트 몬다비보다도 더 알아둬야 되는 와이너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버트 몬다비 이후로 나왔지만 80년대에 화이트 부르고뉴를 샤르도네의 길로 이끌었던 켄달 잭슨의 제시 잭슨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와인을 얘기할 때 저희가 금주령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 경제공황이 오고 이들이 되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아, 무슨 와인은 와인이야. 더 이상 술 마시지 마. 해서 금주령을 내렸었어요. 약 20년 동안. 자, 그러면 금주령이 내리면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와인이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 거의 한 1,000, 2,000개 정도의 와이너리가 막 생산되고 아, 그들도 이제 와인을 수출도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자, 그런데 금주령이 내려졌어요. 더 이상 와인을 만들지도 말고 소비하지도 말라. 자, 그러면 와인을 그렇지만 계속 소비해야 되는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저 혹시 여기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기독교라기보다는 저희가 기독교의 효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원래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죠? 그렇죠. 천주교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는 개신교라고 할수 있어서 그들은 미사 뭐그 그것 중에 와인을 마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는 그런 걸 진행할 때 와인을 꼭 마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주령이 내렸을 때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의 와이너리는 계속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되게 포도가 엄청 땅땅해가지고 그 포도들을 그냥 가지고 가서 집에서 담글 수, 그러니까는 시판하지 않고 집에서 만드는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황청과 거래를 하는 미사 때꼭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와인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와인이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네 번째 와인이 바로 보리우 비냐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금주령이 있었을 때도 교황청에 와인을 납품하면서 그 와인의 명맥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래된 포도밭에서 나오는 와인들이 되게 맛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면 뿌리가 오랫동안 아래로 내려와서 뭐 테루아를 막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래됐다는 건 그리고 가족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건그 와인의 품질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다는 것과 그 와인의 기술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월드 와인들이 비싼 이유는 빈티지가 오랫동안 놔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서 또 오랫동안 보관이 개런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믿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금액을 들이고 이 와인을 사는 거죠.
자, 그런 와인이에요. 제가 아까 지배인님께 저희 2번, 3번, 4번을 그대로 다 같이 지금 서빙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 뭐일까요? 왜냐면 우리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처럼 한번 해보고 싶게.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자, 3번과 4번에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카베르네 수비뇽, 카베르네 수비뇽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같은 포도 품종이죠. 자, 그런데 2번은 피노누아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피노누아는 카베르네 수비뇽보다 훨씬 더 좀 섬세한 와인이라는 걸로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와인의 설명을 듣기 전에 과연 이 와인이 정말 2번과 3번과 4번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테이스팅을 통해서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호회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네, 계속 여쭤봐야지. 자, 와인을 즐길 때 어떻게 즐기라고 테이스팅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서로 얘기를 하시나요? 저희는 그냥 약간 가볍게 즐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뭘 정해놓고 하는 게 없어요. 아, 그렇죠. 정해놓고 하진 않은데 그럼 이 와인을 즐길 때 어떤 순서는 없나요? 순서 일단 향을 먼저 맡고. 향을 맡고. 네. 네, 좋아요. 향을 맡고 네 입을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아요. 네, 원래 제가 말씀,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AT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와인은 5감으로 즐기는 와인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늘 3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CAT, 고양이를 떠올리시면서. 자, C는 뭐의 약자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C?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거. 저희가 어떤 거에 자극을 줄 때는 가장 약한 자극부터 시작해야 되죠. 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집되는 정보가 좀 약하다 싶으면 향을 맡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입에서, 그렇죠, 먹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재미있게 자 2번과 3번, 4번이 전혀 다른 포도 품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 화이트의 페이퍼에 한번 컬러의 차이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의 컬러의 차이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 했었죠? 기울여서, 그쵸? 이렇게 보면은 컬러 잘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봤을 때, 자, 말씀드렸지만, 와인을 감별하는 이유는 와인이 상했나 안 상했나, 그쵸? 알아보기 위해서죠. 자, 지금 보시면 되게 이번 와인이 투명해요. 자, 그때 말씀드렸지만 컬러에서 투명하면 어쩐다 그랬죠? 약간 산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약간 산도가 있는 와인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기울였을 때 중심부와 림과 주변부 림과 코어가 그 차이에 있어서 얘가 영한 빈티지다, 올드한 빈티지다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와인은 살짝 지금 림과 코어 부분에 경계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너무 영한 빈티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렇지만 컬러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3번도 컬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와인을 극명하게 아실 수 있는 건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해서 컬러를 딱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2번과 3번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자, 보시면 3번 와인이 훨씬 더 진하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코어 부분이 훨씬 더 약간 루비에 가까운 컬러이고, 그리고 2번은 훨씬 더 약간 연한, 그렇죠, 약간 선홍빛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약간 짙은 선홍빛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3번과 4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있으신가요? 네, 차이는 있지만 거의 찾아볼 수는 없긴 한데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렇죠? 4번이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땐 좀 더 진한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코어 부분이. 맞나요? 네. 그렇지만 아, 난 잘 모르겠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색깔을, 저는 그 단어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생맹. 뭔가 맹 하면은 네, 농담입니다. 네, 하도 재미가 없어. 제가 원래 재미가 없는데 네, 뭔가 재미를 좀 드리기 위해서 네, 맹하다는 느낌도 있고 뭔가 맹인이라는 거 약간 좀 안 좋은 네, 그런 단어인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은 자, 중요한 거는 정지향을 먼저 맡으시고 그 다음에 자, 정지향 2번과 3번 둘 다 한번 맡아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아, 자, 근데 난 모르겠다. 그냥 3번이 뭔가 훅 들어오는 알코올 향이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스월링을 해서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월링. 자, 스월링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좀 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튀어도 내 쪽으로 튈 수 있게. 네, 그리고 드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놓으시고 원을 그리시면서 자, 이때는 바깥쪽으로 하기도 쉽고 안쪽으로 하기도 쉬워요. 그러면 꼭 안쪽으로 해주셔야 와인이 튀어도 나한테 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스월링을 하면 자, 훨씬 더 다채로운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2번과 3번 극명하게 차이가 좀 나죠. 자, 우리가 피노누아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아로마를 얘기하는 게 약간 붉은 과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붉은 과실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체리도 있을 수 있고 스트로베리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런 것이고 자, 우리가 까베르네 소비뇽을 얘기할 때 이 컬러가 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좀 블랙, 네, 검은 과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블랙 체리 그리고 약간 블루베리 이런 것들도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블랙 커런트도 말씀드리고 뭐 우리가 까시스라고 하는 약간 조금 약간 쿰쿰하면서도 이게 과실향이 아니고 좀 뭔가 나오는 그런 향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오크통 숙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담배 향을 맡으실 수 있고 담배를 안 피우셔도 어렸을 때 약간 성냥개 비해서 나오는 그런 향도 맡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4번도 내친김 한번 향을 맡아보실까요? 자, 정지향을 맡고 자, 스월링한 향을 맡고 자, 그러면 3번과 4번도 좀 약간 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난 모르겠다. 지금 너무 미세먼지가 많아서 내 코가 막혔다. 감기다. 봉감기 걸렸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확실한 테이스팅을 통해서 자, 그러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테이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맛은 어떤 맛이라고 그랬죠? 산미. 그렇죠. 산미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산미는 자, 화이트 와인하고는 다르게 레드에는 탄닌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혀가 떨떠름해요. 혀가 톡톡 쏘아요. 자, 그렇다고 그게 탄닌이 아니 산도가 있는 와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산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혀의 중심이 톡 쏘는 그런 느낌 말고 양쪽 턱에서 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자, 2번을 테이스팅 하시고 꼭 물을 드시고 3번을 드시고 하셔야 돼요. 자, 산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와인은 그때 과일과 비교했었지만 자, 맛있는 사과는 시면서 단 귤도 그렇고 시면서 단 과일이 맛있는 과일이죠. 자, 그러면 와인은 과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달면서 신 게 맛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에서도 우물우물 해보시고 자, 입에서 우물우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입안 전체의 바디감이라는 걸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디감은 쉽게 얘기하면 입안에 남아있는 묵직한 느낌 자, 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아니면 요거트의 느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얼마나 입에 남아있느냐 자, 지금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양쪽 턱에서 침이 막 나오죠. 제가 방금 침을 삼켰을 정도로 자 산도가 있어요. 아, 저 그럼 맛있는 레드 와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바디감 어떤가요, 여러분? 레드 와인에 불구하고 지금 입에 텁텁함이 있나요? 없어요. 되게 가볍게 그냥 지금 이 디저트랑 먹기에도 너무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목넘김이 아주 편한 레드 와인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피노누아라서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가 피노누아는 항상 섬세한 와인이고 이래서 여자분들이 피노누아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피노누아가 와인 중에서 모든 음식을 다 섭렵할 수 있다는 게 레드기 때문에 육류와도 어울리지만 이 가벼움과 상큼함 때문에 디저트와도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3번, 4번을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4번도 제일 먼저 산미를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우물우물 하시면서 얘가 얼마나 바디감이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입에서 우물우물 할 때부터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남아있어요.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마 이런 약간 묵직한 레드와인을 드시면 모두 다 약간 우리가 약간 쪼인다고 얘기를 해요. 이 탄닌감 때문에 입이 싹 마르면서 입안이 타이트하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죠. 그쵸?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산미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산도도 있죠. 그쵸? 피노누아랑 되게 카베네 소비뇽인데 여러분 우리 데일리 와인으로 되게 더운 지방에서 나오고 되게 맛이 없는 카시오 같은 경우에는 묵직함은 있는데 끝에 산미가 없어가지고 입에만 남아있고 좀 기분 나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산미가 있어가지고 입을 꽉 조여주면서 그냥 슉 넘어가서 되게 그 다음 음식이 뭔가 맛있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입을 한번 헹구시고. 자, 왜냐면 저희가 후각을 느낄 때 실은 코로 느끼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후각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입안에 들어가서 후주에서 이 코로 넘어오는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는 와인은 우리가 피니시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와인의 테이스팅 할 때 많은 용어가 나왔는데 자, 산미, 바디감, 그리고 뭐 피니시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자, 피니시가 긴 와인들은 계속 이 코를 통해서 향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전향과 비교가 되거나 아니면 그 전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테이스팅 할 때는 꼭 물을 드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네 번째 자, 3번과 4번이 왜 저희가 얘를 3번으로 하고 왜 얘를 4번으로 했는지 한번 드시면서 자, 우리가 똑같은 포도 품종을 사용하고 만약에 똑같은 와인을 정창 코스에 내야 된다 그랬을 때는 꼭 마셔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자극이 더 있는 거를 더 뒤로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바디감이 있는 와인을 더 뒤로 빼야 되기 때문에 얘가 4번, 아까 컬러에서는 3번보다 4번이 좀 더 진했어요. 자, 그럼 입안에서도 그런지 또 똑같이 산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바디감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막 입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쵸? 자, 여러분 산도는 어떤가요? 산도 있으나 그렇지만 약간 3번과 비교했을 때는 그쵸, 조금 더 약하죠. 그렇지만 다른 레드와인과 비교했을 때 침은 분명히 나와요. 자, 그러면 얘는 산미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중상 정도가 돼요, 레드와인에 있어서. 자, 그리고 묵직함은 어떠세요? 더 심하죠. 자, 저희가 왜 3번과 4번을 두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 와인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와인을 즐기시는 걸 보면은 뭔가 편안하게 되게 즐기시고 계신데 자, 3번과 4번의 느낌의 조금 차이를 그냥 편안하게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향은 두께가 되게 많이 다르고요. 약간 탄닌도 되게 조금 다르고 그래서 약간 같은 카쇼라도 되게 두께가 많이 다른 얘는 좀 플럼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얘는 보리우비는 좀 플럼이 되게 강해서 그냥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아주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카베네 소비뇽 얘기할 때 붉은 과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검은 과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붉은 과실 중에서 맛있다고 네, 기계가 맛있다고 막 얘기하네요. 자, 붉은 과실 중에서 실은 카베네 소비뇽의 대표로 되게 숙성이 잘 되고 좀 고급 와인에서 날 수 있는 맛이 바로 프럼이에요. 네, 자두. 저희가 자두를 붉은 과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정 과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검정 과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 진짜 그 붉은 거는 말고 진짜 검은 빛에 가까운 그 프럼. 네, 말씀해 주셨지만 자, 4번에서 그 프럼의 맛이 더 많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셔보고 나서 아 얘를 3번, 얘를 4번으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자, 2번과 3번과 4번의 와인을 테이스팅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같은 카시오고 같은 미국 와인이고 분명히 얘네 다 전통이 있고 맛있는 와이너리라고 했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 자,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바로 지역의 차이와 그리고 양조 기술의 차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미국 와인을 얘기를 할 때 금주령 얘기했고 네, 왜 미국 와인이 프리미엄 와인의 대열에 끼게 됐는지 파리의 심판을 통해서 네, 프랑스 와인들을 완전 뭉개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프리미엄 와인의 등급에 들게 되었고 자 그리고 금주령 때도 살아남은 와이너리들이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나파 캘리포니아. 자, 여러분 캘리포니아 중에서 도대체 어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역을 얘기하기 전에 자, 캘리포니아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때요, 여러분? 추운가요? 아니죠, 덥죠. 자, 우리 캘리포니아 하면 저는 어렸을 때, 나이가 드러났는데, 어렸을 때 SOS 무슨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막 해상 구조대들인데, 막 비키니를 입고 막 뛰어, 막 금발머리 아가씨들이 막 뛰어나가고, 막 근육질의 남자들이 막 뛰어나가서 해상 쪽에서 막 구출을 하는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 드라마였고, 저의 기억에는 항상 캘리포니아 하면 그 비키니를 입은 금발머리와 약간 건장한 그런 근육질의 남자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는 이제 정말 뜨거운 태양과 서핑보드. 네. 이게 떠올라요. 자, 그럼 캘리포니아는 되게 더운 지방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와인을 얘기할 때는 기후적으로 얘기할 때 일교차가 되게 큰 것이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미국 와인을 얘기할 때 신세계의 칠레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칠레 와인에서 프리미엄 지역을 얘기했다. 칠레도 어떤가요 여러분? 칠레도 매우 더운 나라인 걸로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칠레에서 프리미엄 와인이 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더운 나라에서 서늘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바다 근처면 캘리포니아는 아까 제가 바다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바다 근처라서 해류의 영향으로 해류가 찬 해류가 흘러서 또는 그 와이너리가 고도가 정말 높거나 산 쪽에 있거나 그렇죠? 자 그리고 또는 그 고도가 높은 지방의 그쪽 근처에 막 그 엄청 높은 산맥을 주변에 끼고 있어서 그쪽의 분지에 와이너리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추운 기온이 쭉 내려와서 분지를 타고 내려와서 그 분지에는 저녁에는 서늘한 기후가 유지되는 그래서 더운 지방에서는 추운 기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추운 지방에서는 일조량이 많고 뜨거운 햇살, 기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이 프리미엄 와인 산지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해변에 있고 너무 더운 지형이지 기후를 가졌지만 해류의 영향으로 그리고 또는 그 옆에 있는 산맥들을 통해서 되게 시원한 기후를 저녁에는 유지할 수 있어서 이런 프리미엄 와인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저희가 자, 5분이 남았으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와인들이 그 저희가 컨트롤로 해가지고 와인들이 구세계들 또 다 규제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아마 데일리로 엄청 많이 판매할 수 있고 엄청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포도 바로 따가지고 바로 만들고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매우 데일리 와인들만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나라들은 다들 규제를 통해서 그들의 와인의 포도 품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똑같이 규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ABA라고 알고 계시죠? AVA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American Viticulture Area예요. 그래서 AVA라고 규정이 되는 곳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와인의 레이블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AVA로 선정되어 있는 곳에서 나오는 와인들은 조금 더 프리미엄 와인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V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는 그쪽이 해류의 영향으로 매우 프리미엄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쪽은 다 북부,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다 와이너리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세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2부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제가 열어놓을게요. 그리고 보시고 제가 이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레이블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피노누아도 나왔고. 네, 제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제가 물론 없는 게 너무 많지만 특히나 없는 게 재밌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애교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적으로도 안 좋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아, 재미있으시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와인에서 가장 친절한 건 물론 그 여기 레이블에 있어서라고 했어요. 자, 신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자, 보시면은 위에 있는 모르는 말은 분명히 브랜드 네임일 거예요. 자, 이름이죠. 여기 보시면 프리마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PV라고 아시겠죠. 아까 제가 금주령 때도 살아남았다던 그 와이너리가 보리우 비냐드 BV거든요. 우리가 BV로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since EST 해서 자기들이 언제부터 하고 있다라는 걸 되게 프라이드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보시면은 보리우 비냐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병목에도 since 19에서 나오죠. 이렇게 언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를 되게 프라이드처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캘리포니아 레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표시해 놓은 바로 5번이에요. 자, 다른 건 이제 대충 아실 것 같죠? 저희 소주에도 뭐 숫자 나오고 옆에 퍼센티지가 있는 거 보면 그게 알코올 도수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와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숫자 나오고 옆에 퍼센티지가 나오면 그게 그 볼륨에 따른 그 알코올 도수를 뜻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조그맣게, 자, 이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Certified Sustainable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피노누아인데 맛있는데 얘는 뭘 나타내고 싶냐면 아, 나는 오가닉 와인이야. 네, 그걸 나타내고 싶어서 여기 앞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레이블 미국 거는 자기들이 더 드러내고 싶은 걸 레이블에 넣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레이블에 바틀드 바이를 적어놨다고 하면 그 뒤에는 꼭 와이너리와 그 주소를 꼭 같이 넣어야 되는 게 표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AVA가 같이 되면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75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포도 품종을 나타낼 때는 그 포도 품종이 75% 이상이어야 되고, 실은 빈티지를 나타내려면 95%인데 그냥 95% 뭐 75%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내가 만약에 얘를 피노누아라고 하고 싶다 치면은 몇 프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신다고요? 75%. 자, 그럼 2015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에 2015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이거를 병입한 날짜일까요? 아니면 이 포도를 생산한 날짜일까요? 자, 수확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수확한 날짜일 거 아니면 여기에 병에 담은 날짜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이게 왜냐면은 정답은 물론 갈렸지만, 자, 수확한 날짜예요. 자, 왜냐면은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은, 자, 레이블에서 우리가 뭐 리제르바다, 뭐 그랑 리제르바다 이런 거 미국 와인은 또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리제르바, 그랑 리제르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는 9세기의 이태리 와인이라든지 스페인 와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또 그 그랑크루 이런 것들이 막 그랑이 들어있고, 자, 그러면 얘가 밸류를 나타낸다는 걸 알고 계시고, 대신 스페인에서는 그 와인의 숙성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스페인에서 그랑리제르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병입하기 전에 오크통 숙성해서 24개월 해야 되고 그리고 병입을 2년 이상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돼야지만이 얘 레이블을 달고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2019년인데 그랑리제르바라고 달려면은 2018년도 빈티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병입한 날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로 알 수 있죠? 여기에 나온 숫자는 그렇죠. 수확한 날짜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빈티지를 따지는 이유가 그 해의 포도 작황이 어땠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빈티지라는 거는 이 포도 자체가 그 해에 어떤 상태였는지 비가 많이 왔는지 비가 없었는지 강수량이 많아 뭐 지진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이런 기후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포도를 수확한 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중요한 게 되게 아래에 나와 있는 바틀드 바이 하면 그 와인을 병에 담은 사람과 이름 주소를 나타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저희 와인 레이블을 가지고 왔죠. 자, 잭슨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데일리 와인 켄달 잭슨 말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프리마크 아비 같은 경우에도 실은 와인 오브 더 이어의 그 와인메이커 수상을 하기도 했고 너무너무 유명한 미국 브랜드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청와대와 우리가 얘기하는 구세계에서 뭐 약간 국왕의 와인, 뭔가 결혼식의 와인 이런 걸 쓸 때 하는 것처럼 자, 신세계에서는 뭐 대통령들 만찬 아니면 청와대 아니면 뭐 그 백악관들의 대통령들의 와인 이것들이 되게 유명한 프리미엄 와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리우 비냐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와인이고 대통령들이 매우 애용했고 계속 백악관에 납품된 그런 와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잭슨 패밀리가 와인을 잘 만드는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계시겠지만 하트포드라든지 청와대나 백악관이 선택한 라크레마 와인 너무 잘 알고 피노누아로 유명한 네, 그쪽도 다 잭슨 패밀리 와인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아래에 지금 제가 최대한 되게 키웠거든요. 보시면 produced and bottle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생산도 얘네가 하고 와인 양조장에서 자 여기 보시면 75%가 되게 아까 기억에 남아야 되는 미국 와인에서 그러라고 했잖아요. 물론 더 높은 숫자로 빈티지를 95%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 75%가 최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75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자 produced by 하고 made by 이렇게 되면 75%의 와인을 그 주소에서 숙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생산이란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숙성을 해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들은 물론 포도밭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중요한 거는 숙성을 하려면 우리가 어디에다 가죠? 그렇죠. 양조장, 와이너리에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양조장을 가지고 있다 또는 셀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렌디드 바이, 셀러 바이 이런 것들이 다 이들이 양조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기하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